울적한 기분에 바람도 쐴 겸 길을 나섰다. 내가 검사 하기 전에 다녔던 회사에 갑니다. 제가 퇴사하고 나서도 회사에서 이제 폐기물이라든지 고처리라든지 이런 거 처리해야 할 때 있을 때마다 저를 또 불러주시거든요. 또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일이 잡혀 있는지 그런 것도 물어보고 서로 안부도 좀 궁금하고 얼굴도 보고 싶고 그래서 고물상 일이 힘겨워질 때면 옛 직장이 생각나곤 한다. 안녕하세요. 우와.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와, 뭐 이렇게 많이 사왔어요. 우와.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네, 많이 사왔죠. 바로 누구 얘기 하는 거예요? 어디 해야 되는 거야? 세월이 너무 빠르죠? 아니, 진짜 빠르다. 오늘 너무 더워서 좀 많이 탔네, 진짜. 나도 많이 탔어요. 제가 할게요. 네, 얼굴은 되게 건강해 보이는데. 다들 근데 저는 모르겠는데 부장님이나 차장님이나 세월이 힘들게 느끼죠. 과장님이나 다 그대로 그런 거니까 다행입니다. 12년 전 어느 날 여상기 대리가 폭탄 선언을 했다. 사장님 할 말 있습니다. 이 대리 제일 겁난다. 겁나는 말. 아버지 가업을 이어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자, 그때 그랬어요? 그 얘기에서. 그때는 거의 12시 주말도 없이 와서 일을 하고 했었죠. 네. 빈자리가 많이 컸죠, 나가고. 네. 12시에 맞추면 일찍 맞추면 되는데요. 12시면 왜냐면은 지하철 막차 있을 시간이잖아요. 우리 그때 택시 타거든요. 솔직히 고물상 하시다가 얼마 안 하고 안 하실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워낙 또 이렇게 얼굴도 뽀얗고 그랬어요. 이미지가 그때는 힘든 일 안 하실 것 같고 컴퓨터 앞에 모아서만 일하실 것 같고 막 그런 이미지여가지고 나가면 얼마 안 있다 다시 오시겠지?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곤 했었는데 약간 사무실 곳곳엔 그 시절 열정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아, 이게 에카도르네. 이게 에카도르 옛날에 저희 그 발전소 그 설계했을 당시 3D 화면입니다. 공대를 나온 상기 씨는 개발도상국에 발전소 설계를 하는 일을 했다. 이런 파이프라인들이 연료나 물이나 공기들 이런 빠져나가는 라인들을 제가 이제 레이아웃에 맞춰가지고 간섭 없이 설계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했대? 도대체. 20장 됐나요? 매일 고물과 씨름하는 요즘. 감회가 새롭다. 다음에 진짜 시간 될 때 그때는 불러주세요. 여기서 저기 룩셈부르크 한번 부르면 섭외해주세요. 아르헨티나 이렇게 한번 하면 괜찮은데. 와, 근데 여기서. 우리 정말 쇼킹했다. 그러니까. 아유.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아르헨티나. 다 같이 외우자. 야, 틀어놓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좀 쉬엄쉬엄 하십시오. 오케이. 네. 네. 자주 봅시다. 예. 오크샵할 때 연락할게요. 진짜 믿습니다. 정말.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떠나기 전 들를 곳이 있다는데. 누가 돼? 지칠 때마다 쉬어가던 휴게실이다. 여기서 이제 그때 와이프하고 신혼 때 전화 통화하고 그리고 좀 머리 식힐 겸. 바깥에도 풍경도 보고 이게 유일한 저의 그냥 도피 잠시 도피처였어요. 지나가는 차들 보거나 사람들 보면은 그때는 그 사람들이 엄청 많이 부러웠어요. 밤늦은 시간에 여기 갇혀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사소한 게 정말 행복한 거구나라고 이 공간에서 많이 느꼈어요.
아버지처럼 고물상을 하겠다는 결심도 바로 이 자리에서 했다. 그저 가족과 더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그때 그 마음을 다시 돌아본다.